아우 준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 컸을까? 어 준이! 어머 어머. 이진아. 어? 좀 큰 거 같아 진짜. 어? 많이 컸어요 이제. 어 왜 얼굴이 그렇게 나왔어? 오랜만에 편수랑 나오니까 재밌고 즐겁고 편 되게 어 너무 예뻐. 편수랑 시청자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과일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아우 귀여워. 이게 바로 이게 귀여워요. 아니 재원 씨예요 재원 씨. 아 그래요? 네, 재원 씨. 재원 씨 재원 씨. 언제 언제 바뀌었지? 아니야 재원 씨예요 재원 씨. 언제 바뀌었어? 제가 중간 중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 이게 오해가 생기네. 재원 씨.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아침 요리 주재료. 쌀가루 뭐 하는 거야? 100g 정도. 2대 1 비율로 전분 물을 350 부어줍니다. 흰 우유가 될 때처럼 이렇게 해외 여행 가서 아침에 이거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요리의 이름은 창펀. 창펀. 아 창펀을 만든다고? 창펀. 어, 진짜? 집에서? 예?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처음 봤어요. 이게 뭐죠? 광주 홍콩. 딤섬 많이 먹잖아. 진짜 맛있지 저거. 아, 이것도 집에서 할 수 있다고요? 20년 전에 홍콩에 가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는데 앙드레 김 선생님 패션쇼 할 때 아, 명세빈 씨. 아, 명세빈 씨 있습니다. 공유 씨 있고요. 이야. 오. 야, 야.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자, 오시면. 야, 잠깐만, 잠깐만. 오. 그러니까. 어, 그때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료인 새우, 부추를 부추, 호박 원래는 스팀기에 해야 되는데 스팀기가 없으니까 어 뭐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 이렇게 기름을 싹 넓게 발라주고 한 주걱 아오 아 이렇게 부쳐? 와 직접. 아, 야. 새우 딱 들어가고. 통새우. 계란까지 넣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아유. 덮어준다. 오, 아, 덮어준다. 아 스팀. 약불에다가? 네 아. 약불에다가. 우와. 오. 아 새우가 익었습니다. 아, 요거예요.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이렇게. 네, 말아버려야 돼요.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 어. 네? 그 어떻게, 어떻게 말지?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게 쉽지 않아, 저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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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뻐, 이뻐.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자, 자, 자. 오! 오, 잘 나왔어. 오, 오 진짜 편할 것 같아. 아, 메밀 전병 같다. 그러니까 전병 같아. 네. 오.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 소스를 만들어야지. 이 소스는 또 어떤 소스? 간장 베이스? 진간장, 참기름 0.5T. PC 소스 0.5T. 들어가는구나. 설탕 1. 소스를 이렇게 아~ 뿌려주면 아 침 나온다. 야 이거는 진짜 따라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재원 씨 뭐예요? 아 이준이구나. 어. 아 이준이구나. 어. 아 저 이준이야. 어, 헷갈리네요. 헷갈리네. 준이 준이. 헷갈리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준이에요 준이 여러분. 아 헷갈려. 모자 쓴 건 준이. 아 그렇게 해야겠다. 모자. 확장했어. 확장했어. 모니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이고 잘한다. 아우. 야 진짜 맛있겠다. 이때 레스토랑 했었대죠? 대충 떡
그냥 쑤셔도 되는데? 안 돼! 아, 어떡해요. 듣고 싶지 않아. 아,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아, 그쵸. 아니, 저렇게 올 줄 몰랐어. 보고 있는 거야, 그거?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이번엔 뭘 또 하나 본데? 잘 하도록. 어우, 뭐야. 자, 슬픔을 승화시킨 댄스. 아. 오케이.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야, 야. 아, 이진우는. 이진우 위한 댄스. 오. 한국의 저스틴 비버. 예. Yeah. 이중 비버. 이중 비버. 오호. 이중 비버. 표정 봐, 되게 심각해. 오. 오. 그냥 춤을 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차기. 오, 이뻐, 이뻐, 이뻐. 아, 야. 미칠 것 같다. 오. 쟁이쟁이 끼쟁이. 미준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로 밀키트 제품을 이게 편스토랑 하면서 밀키트 제품들로 저희가 출시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밀키트 제품이 워낙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밀키트 제품을 좀 연구해보려고. 해야 돼, 해야 돼. 맞아, 맞아. 잘하셨다, 이거 해야 돼요. 네. 아, 셰프의 팁이 있네. 하나, 여섯. 이준이 매우니까 고추는 빼고. 야채가 딱 먹을 만큼만 손절되어 있으니까 이게 쓰레기 안 나오니까 너무 좋다. 맞아, 맞아. 소고기의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자, 핏물 빼주고요. 3분의 2를 넣고. 야, 이게 이준 좋아하겠는데, 냄새가. 우선 재워진 고기를. 근데 또 밀키트가 요리하는 그치. 그런 재미도 줘요. 재미도 줘요. 네. 사실은 빨간 떡볶이보다는 속이 좀 하루 종일 편해야 되니까 궁중 떡볶이가 훨씬 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속이 편해서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벌써 끝났어. 아. 그리고 소고기 궁중 떡볶이. 맛있겠네. 오, 맛있겠다. 아, 와, 너무 맛있게 나와. 와, 진짜. 떡 먹어보자. 밥을 여기다 쫄아서. 그렇지. 맛있겠다. 이렇게 비벼 먹으면 역시 맛있지. 맞잖아. 먹을 줄 아는구나.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너무 좋다. 응. 떡이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잘 먹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다. 근데 이거 그냥 입에 들어가면 할라 그냥 녹을 거 싹 녹을 거 같아. 부드럽고 싹 녹으면서 입에 쫙 퍼지지. 아, 이거예요. 맛있어? 어? 진짜 부들부들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서 해 먹어봐야겠어요. 참폰. 이준이가 방송국에서 상을 시상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 잠깐, 뭐야? 시상을 해요? 예, 이번에 이제 상을 받아서 저희가 시상을 해주는 걸 이제 또 방송국이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 아, 그렇지. 생방송이니까. 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한번 이번에 상 주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어때? 응. 응?